7페이지 5번 문제 풀게요. 7페이지. 자, 5번. 아까 안 풀었어요. 5번은 정답 1번. 자, 갑수의 토지에 을인 무단으로 건물을 뭐 했다? 축소했다. 다음 중 옳은 것. 1.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퇴출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자, 갑토지의 을이 뭐였습니까? 네? 무단으로 뭐했다? 신축했다. 을이 허락 없이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이게 무단 신축이에요. 생각이 됩니다. 무단 신축했을 때, 자,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할까, 부합하지 않을까, 이제 그거 연습하셨어요. 부합의 논리. 자,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하는 것하고요, 건물을 무단 신축하는 것은 다릅니다. 건물은 일종의 독립정착물로 봐야 됩니다. 독립정착물. 근데 나무는 보통 독립으로 보지 않고요, 종속정착물로 보죠. 보통 공실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종속정착물일 때는 무단식재하게 되면 이때는 부합의 논리를 적용해서 부합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갑토지에 혹시 을이 나무를 이렇게 심었죠? 근데 뭐 없이? 허락 없이. 그러면 부합하면 수목은 갑거야, 갑거. 수목 누구거라고요? 대신 을은 이제 갑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돼요. 나무값 주세요. 그건 별개 문제야. 응? 그래서 이게 잣나무야. 이게 잣나무. 잣나무에서는 잣이 나오죠? 잣나무가 원물이고 잣이 과실이면 과실은 갑거지 을게 아니야. 응? 근데 가끔 이제 을이 열심히 나무를 모여서 심어서 잘 키워서 또그 잣을 수취하려면 또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열심히 수취해서 가져갔더니 절도죄가 되더라. 왜? 수목 놓을 거니까 갖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법에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단으로 신축했을 때는 미안하지만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으므로 누구 거다? 을 거다. 그런 얘기야. 그것도 어떤 분은 그러면 건물 남에서 막 건물 지으면 되겠네. 그런 논리는 아니고 일단 건물은 누구 거로 보고 을 거로 보라. 그런 얘기야. 건물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을이 건물에 점유하는 것은 정상 비정상? 정상이니까 갑께서는 에? 건물을 기준 잡아서 에? 뭐 잡아서 바깥으로 퇴출 시킬 수는 없어요. 됐어요? 건물 누 거니까 을 거니까. 대신 갑은 토지를 기준 잡아서 건물 소유권은 아니잖아, 직계 아니잖아,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갑은 뭐 기준 잡아서? 토지를 기준 잡아서 내 토지가 뭐야? 달라. 내 토지를 뭐 해달라? 반환해 달라. 그죠? 몇 조? 213조. 같이 들어가, 또 같이. 토지 방해 제거 214조. 그 뭐야? 건물 철거. 그러니까 을을 어떻게 내쫓아야 돼? 214조 있잖아. 여기 뭐죠?
방해 제거, 건물 철거를 통해서 건물이 뭐가 되면서 철거되면서 을도 이렇게 가는 거지. 건물은 그대로 두고서, 건물을 그대로 두고서 건물 안에서 을을 퇴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아셨어요? 그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래서 무단 식재하고 뭐하고, 무단 신축, 헷갈리지 말 것. 무단 식재는 뭐하고요? 부합한다. 무단 신축은 이제 그러놓고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가셔서 물권 변동 들어갈게요. 무슨 변동? 이 물권 변동은 그 186조하고 187조 문제가 나오면 등기를 요하는 것,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 정도 나올 거야.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 해야 되겠죠? 근데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법률 규정의 유일한 예외가 바로 뭐다? 취득시효죠. 그래서 맨 밑에 245조 깔아놨어. 보입니까? 187조의 유일한 예외 있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미등기 매수인 법적 지위 해가지고 등기는 안 했지만 가서 뭐한다? 점유해서 훅 해서 몇 년? 20년 진행되면 점유 취득세가 완성됐다 해서 등청이 발생하는 것이지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야. 그래서 법률 규정이지만 유일하게 등기를 하는 것이 딱 하나가 바로 뭐다? 245조 그것도 1항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라는 거. 그래서 186조하고 몇 조요? 187조 있죠? 자, 그러면 186조는 등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뭐요? 등기. 그 다음에 밑에 동산 가면은 188조 인도란 말이 있을 거야. 연결하세요.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고, 동산은 인도를 통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인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점유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563조 매매해서 담배 한 갑 살 때, 그죠? 563조 매매하고 188조 1항 인도 받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고 점유도 넘겨받으니까 192조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은 뭐죠? 매매해서 186조 등기를 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고 뭐 받고? 인도 받아서 본권 아닌 점유권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갑시다. 8번 등기 있어야 부동산 물권 취득하는 경우. 정답은 4번. 무슨 분할? 합의에 의한 공유 토지는 단독 소유권을 말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그럼 이제 8번에 4번은 공유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공동 소유 중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고 합유는 사업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목적 없는 뭐는? 사업 목적 없는 공유. 특징, 지분 처분할 때 뭐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또 내 몫만큼 분할 청구. 네, 모두 분할 청구도 뭐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를 사가지고 값도 2분의 1 지분이 있고 을도 2분의 1 지분이 있을 때, 그죠?
지분 처분 뭐고요? 분할 청구도. 그러면 갑에 2분의 1 지분이 있죠. 이 토지에 다 미친다, 반 미친다. 다시 물어봐요. 반 미친다, 다 미친다. 그럼 반 미치면 도대체 어디다 반을 미쳐야 돼요? 어디야 그럼 기준이? 아니 어디냐고, 반이면 도대체 어디가 반이냐고. 네?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야 이제 분할하자.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협의부터 해야 돼요. 협의. 협의를 해서, 예?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 법원 가는 거, 갈 거 아닙니까? 그럼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 협의라는 것은 물어볼게요. 법률 행위겠어요? 법률 규정이겠어요? 법률은 당사자가 뭐에서 하는 거야? 원에서 하는 게 법률이란 말이야, 보통. 그럼 협의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죠? 현재 물건을 쪼개는 거야. 현재 물건을 뭐 하는 거야? 분할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상속받았어. 뭐 받았다고요? 갑을병 상속받았어. 3분의 1이 지분이 있단 말이야. 공유거든요. 자, 협의해서 분할하니까 이게 큰 형이 뭐라냐면, 이게 큰 형, 중간형, 막내야. 토지가 이렇게 일필지가 있는데 이만큼 상속받았는데 큰 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사거리 이만큼 먹을게. 이게 내 거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난 뒤꺼 먹는다. 막내는 뭐야? 저 끝이야. 이거 뭐 값어치도 없어. 적어도 어디에 맞대 있어야지. 그 병은 막내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전부 다 결혼했기 때문에 이 병에 배우자가 가만 안 있지. 형제들은 문제가 없는데 꼭 누가 끼면, 이 배우자 끼면 순탄치가 않단 말이야. 아 이거 안 된다 이런 게 어딨냐? 못한다. 안 되지, 그죠? 동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뭐야? 그래서 병이 뭐라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팔아서 나눠 먹읍시다. 뭐해서? 팔아서 대금을 나눠 먹읍시다. 그게 공평한 거지.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또 팔자 그러니까도 뭐라고 그래요? 갑이, 야 내년 정도 되면 땅값이 오를 텐데 왜 지금 파냐? 안 된다.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떡하겠어? 세 번째. 아니, 아 그러면 내 지분을 사가세요. 그냥 내 지분을 뭐라고? 사가세요. 그걸 이제 가액배상이라고 그래. 무슨 배상이요? 갑이 뭐라고 그래요? 돈 없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 이걸 이제 현대가라고 그래요. 현대가 뭐라고요? 현대가 방식을 푸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현재 물건을 뭐 하자, 그래서 큰형이 뭐야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이좋게 그러면 딱 사거리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맞으니까 내가 이만큼 뭐 네가 둘째 이렇게 하자. 사거리 있잖아 이렇게. 아니면 이게 가격이 비싸면 내가 면적을 좀 적게 먹을 테니까, 에? 같이 맞춰서 하자. 면적으로 나누지 말고 뭐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나눠 먹자. 그러면 너 면적 크고 난 면적이 적고, 그럼 공평하지 않느냐? 이게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럼 협의해서 뭐 한다면? 분할하기로 뭐야? 협의했어. 분할하기로 뭐 했어요? 합의했죠. 이때 변동이라는 건 아니잖아. 합의한 날 와서 뭐에다 가서 각각 세 필지로 나눠서 등기를 해야지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를 요해 요하지 않아?
그 문장 있는 그대로잖아. 뭐라고? 현물 분할 모에서 합의해서 공유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니까? 합의한 거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근데 이제 욕심 많은 사람들은 돼요? 안 돼? 안 돼.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양보를 좀 해야지 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현대가 해서 뭐해서 현대가 해서 되면 좋은데, 그래서 이건 현물 분할이지. 요거는 가서 뭘 해야 돼? 협의한 거니까 가서 당연히 뭐야? 등기를 한 시쯤 취득하겠지. 근데 만약에 뭐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됐어. 그럼 누가 소를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럼 법원에서 이제 강제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법원에서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겠어요? 돈 나눠주는 게 원칙이겠어요? 아니지. 법원도 쪼개는 거지, 일단. 무슨 분할? 똑같아. 법원도 뭐야? 현지의 물건을 나눠라. 이게 원칙이야. 이건 법원에서 강제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은 뭐라 그래요? 현지의 물건을 분할하라 하고 땅땅땅땅 뭐야? 판결을 할 거 아니야. 판결한 다음에 가져와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법원에서 판결했을 때다, 등기했을 때다 놓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판결했을 때, 요건 자동취득이야. 예? 그러니까 협의해서 현물 분할할 때는 뭐고? 등기를 해야지 취득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현재 물건을 분할하라고 빵빵빵빵 뭐야? 판결하면 그건 판결 확정시야. 그게 형성 판결이야. 무슨 판결?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25회에 낸 문제를 보면 암기했는지 이해했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야. 하도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요즘은 똑똑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내지를 않아. 그리고 학계로는 자칫 잘못 내게 되면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뭐 책에 없는 거 냈네 안 냈네 막 싸워 이의제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민법밖에 없어요. 민법은 판례 있는 거 그대로 내고 그대로 내거든. 그러니까 문장을 조금 뭐 하거나 좀 길게 내거나 뭐 갑을 병이 좀 많으면 수험생들은 굉장히 그걸 뭐야? 부담 어렵게 생각. 외운 사람들은 갑을 병 나오면 정신이 없는 거야. 이해한 사람은 갑을 병 나오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왜? 답이 쉽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해를 했는지 암기했는지 그걸 자꾸 묻기 때문에 민법 뭐야?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자꾸 좀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야. 처음 하기가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붙어 가는 거예요. 자, 거기도 마찬가지. 8번에 몇 번? 4번. 가서 협의 분할하고, 그 다음 뭐요? 법원 분할 있죠? 생각하세요. 8번, 4번이고요. 자, 9번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자, 기억. 혼동에서 저당권 소멸은 법률 규정이니까 자동. 니은. 교환은 당연히 매매 교환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 해야 되겠죠?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지상권 소멸은 자동 소멸이겠죠? 리을. 자, 매매 예약 완결권 있죠? 예약 완결권 행사에서 소유권 취득은? 자, 오른쪽에 써보세요. 일방예약. 무슨 예약? 일방예약이 뭐죠? 응? 예약 완결권을 한쪽 갖는 것을 일방예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예약 밑에다가 다섯 글자 쓰세요. 예약 완결권. 그죠? 그 밑으로 해가지고 행사.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화살표
매매가 된 거야. 뭐가 됐어요? 자, 매매가 될 때 상대방이 승낙해야지 매매가 된다. 상대방 승낙하지 않아도 매매가 된다. 이유는 형성권. 그럼 매매가 된 것 뿐이지 아직 소유권 넘어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매가 됐으니까 그 다음 밑으로 화살표 등기 해야지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닙니까. 예약 완결권 행사한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매매가 된다는 것 뿐이지 매매가 됐으면 그 다음 코스는 뭐야? 등기야 취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음은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자의 공용 부분 된 지분 취득 있죠? 자, 이건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 오른쪽에다가 줍니다. 가로 열고 주. 주. 그 다음에 밑에다가 공용 부분. 밑에다가 종이야. 그러면 무엇 취득하면 전유 부분 취득 등기하면 공용 부분 지분은 당연히 자동 취득이지. 주종관계 있으니까. 9번은 정답 2번. 다음 10번 갑니다. 10번은 정답이 4번. 자, 설명정 틀린 것 같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1번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이죠. 매매의 등청은 채권입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단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청 문제 나오면 무조건 살리고 살리고 살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을사의 계약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뭐가 됐다? 취소. 취소하는 순간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해 되죠. 자, 갑은 병합으로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 말소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세 번째, 갑은 을의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유명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지요. 왜요? 갑의 계약 당사자는 을이지 누가 아니다? 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갑은 당연히 병한테 뭐요? 거절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갑을 을과 병 중간 생략 등기 합의로 순차적으로 했죠. 자, 질문할게요. 이때 갑과 을, 그 다음 뭐죠? 을과 병. 자, 그러면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키워드죠. 자, 오른쪽에다가 전원 합의가 키워드입니다. 전원 합의. 자, 왼쪽은 X, 오른쪽은 동그라미. 자, 왼쪽에 전원 합의가 없죠. X 밑에다가 점점점점 대위.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그게 키워드야. 갑, 을, 병 전원 동의가 있으면 병은 갑한테 직접 등기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원 뭐가 없으면 직접 안 되죠. 뭐 한다? 대위. 그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판례가 나왔을 때 직접이냐 대위가 나왔을 때 모를 때는 모로 가시라 대위. 근데 직접이 가능한 경우가 여기 예외가 있잖아. 전원 뭐가 있으면. 자, 중간 생략 등기 가지고 낸 겁니다. 4번 정답 틀린 거고요. 전원 합의가 없다는 거죠. 다음 11번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틀린 지문은 4번. 자, 4번은 만약 갑과 을사의 매매 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뭐 했다?
채굴 했다.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의 계약 당사자는 누구야? 을이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는 것은 갑이 등기가 을에서 가지 않고 자기 어디로 가는 것, 병 앞으로 가는 것 묵인하겠다는 얘기일 뿐이지 갑의 계약 당사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을이 돈을 안 주면 병한테 뭐 하세요? 항변할 수 있듯이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은 정답이 4번 항변권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자, 5번 참고할게요. 만약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하고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뭐했다? 통지했다. 갑에게 통지했죠? 가로 묶으시고 갑에게 통지했죠? 자, 이것이 갑이 예스한 겁니까? 아직 갑이 예스한 건 아닙니까? 예스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저는 합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중생 등기는 뭐다? 전원 합의 없으면 뭐고? 대위 합의 있으면 직접. 중생 등기는 허가 지역하면 허가 지역이 아니면 유효, 허가 지역이면 무효. 네, 그런 특질이 있습니다. 11번 4번이고요. 다음 13페이지 가봅시다. 등기의 수령액과 점유의 추정년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요.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되겠죠. 자, 10번 1번은 이제 197조 낸 거지. 점유자는 평안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뭐한다? 읽으시면서 무과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다 써볼까요? 점유자 화살표 평공자 선. 평 공, 자, 선. 거기까지는 화살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었지. 무. 과실은 추정 안 돼. 그래서 제가 추정되면 입증 면제.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다음 두 번째는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무슨 등기요? 보전 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뭐하면 밝히자면 등기의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집니다. 키워드는 보전 등기이기 때문에. 무슨 등기요? 보전 등기. 자, 세 번째 점유자 무슨 추정? 권리 추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는 누구? 부동산 물건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죠.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란 말씀 안 됩니다. 어디요? 등기의 추정력을 써야 되겠죠. 네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는 전 등기 명인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 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번은 정답 4번. 현재 뭐가 돼 있으면? 등기되어 있으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까지도 추정력이 인정되죠. 그리고 12번의 4번은 독특하죠. 왜 한자가 들어가 있을까? 아니 왜 한자가 들어가 있냐고. 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 모를 때는? 어, 특이한 거. 확신은 없어요. 그냥 유행이 그렇다는 얘기야. 왜 나중에 또 뭐 특이한 거 찍었는데 왜 안, 답이 아니냐고 또 와서 뭐야. 제가 그러거든. 모를 때는 한 줄로 뭐라고? 한 줄로 그러라고 그랬잖아. 그건 복골보가 아니야. 그거 또 떨어질 때 와가지고 교수님이 하는 대로 한 줄로 갔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맞았냐고. 어떤 사람은? 한 줄 가가지고 뭐야 학교 한 사람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거 왜 나한테 따지요? 그거 본인 문제지.
그 뭐야 복을 보기 그런 것이 왜 다 다르잖아요. 그게 문제가. 자, 그래서 12번은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섞어낸 거야. 등기하고 뭐야? 점유. 그러니까 부동산 특히 여기서 조심할 것이 부동산은 공시가 등기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자가 있고 점유자가 있고 이 등기자가 있으면 어디다 추정 들어가야 돼? 이 점유자 여기다가 추정 들어가면 안 되지. 어디? 등기자한테 추정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뭐니까. 그러니까 특히 거기 3번을 박스같이 살겨. 3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등기 추정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추정력. 자, 추정력 13번은 정답이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무슨 등기 가 등기가 있으면 그 관계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오른쪽에다가요 가 등기 반대설표 뭐라고 해야 될까? 본등기. 그럼 가 등기 밑에다가 원인 본등기 원인. 그러면 가등기 원인은 뭐야? 임시등기니까 추정이 안 될 것이고 본등기 하게 된 원인은 추정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가지고 13번의 정답은 5번이죠? 자, 그럼 14번 통해서 한번 해석합시다. 14번 전형적인 가등기 문제야. 14번은 박스 하시고 가등기 문제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자, 엑스토지에 관해서 2004년 3월 10일 갑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2005년 6월 20일 매매에 기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은 무슨 등기? 가등기. 그리고 2006년 9월 10일 증여에 이기하여 병명으로 수익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됐다? 가등기 문제 나오면요 아주 갑 전형적으로 나와. 세 사람이야. 갑 무슨 건? 보존 등기 있다 그랬지. 이 사람 등기는 본 등기.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무슨 등기 했어요? 근데 원인이 뭐죠? 아니 매매 그 뭐 때문에 매매하게 되면 먼 훗날 장래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장래 청구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을한테 뭐 했다? 가등기 해줬다 그 얘기예요. 이건 무슨 등기야? 가등기 임시 등기죠. 가등기 순위 있죠? 2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병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증여하면서 이제 뭐 한 거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해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등기야? 그래서 등기부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등기부상 본다면 이렇게 해서 가등기는 나중에 뭐 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백이 있다고 가정하면 되죠. 나중에 뭐 하려고? 본등기 하려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첫 번째 1번 보세요.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뭐 되지 않는다. 그럼 1번은 가등기 원인 아니야. 을이 가등기 하게 된 원인이 뭐다? 매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갑하고 누구하고 을하고 이 매매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한 거야? 가등기 해준 거 아니야.
가던 게 원인은 뭐 되지 않아? 그럼 기억나는 게 뭐 있어? 아니,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했잖아.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우리 입증한단 말이야. 이것이 뭐가 되지 않으므로? 뒤에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추정만 안 된다는 것 뿐으로 돼 있고, 다행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보세요. 4번에 뭐라고 됐어요? 병은 갑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엑스터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뭐 한다? 그럼 지금 갑하고, 누구하고, 병하고 지금 뭐해서 증여해서 등기해줬잖아. 이건 무슨 등기야? 본 등기 아니야. 그러면 이 증여 가지고 갑하고 병이 다툼 생기면 이 증여는 뭐가 되므로 정상으로 추정되잖아요. 추정되면 뭐 한다? 입증 면제하냐? 그러면 병은 입증할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입증 면제면 입증 책임은 어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 문 밖에 있는 그대 누구? 여기 우리 어딨어 지금? 갑하고 병이 있으니까 누가? 추정되면 네모칸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럼 병은 뭐야? 병은 입증 면제잖아.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가 누구냐고, 갑한테 넘어간다고.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걸, 아니 이 증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단 말이야.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만 추정되지만 본등기 원인은 추정된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14번에 2번 봅시다.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가등기 준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누구한테? 갑한테 해야지. 갑한테.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병한테 하는 게 아니죠. 다음 3번 보세요. 을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병의 사용 수익 안에서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죠? 그러면 본등기 하기 전까지 병이 과실을 취득했을 거 아니야? 돌려줘야 돼? 그냥 병 거야? 응? 왜 병 거? 그렇죠. 순위만 소급. 거기 3번 이해하는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서 걸려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야. 그럼 해볼게요. 여기다 언제부터? 자, 처음에 A점 때 갑이 소유자죠. 이건 본등기야. 무슨 등기요? 자, B점 때 을한테 가등기를 해줬단 말이야. 뭐 했다고요? 그리고 C점 때 병한테 본등기 넘겨줬단 말이야. 네? 그 D점 때 드디어 가등기에서 을이 뭐 한 거야? 을이 본등기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병이 본등기 해가지고, 네? 혹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도 있어 없어? 병이 다른 사람한테 차임받은 게 있어. 예? 500만원 받아놓은 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갑은 차임을 1000만원 받은 게 있고, 여긴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죠? 500만원 받아놓은 게 있어. 그럼 가등기에서 뭐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어떻게? 어? 자,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이 가등기 한 때까지 소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가등기 한 때까지 소급한다 그러면 이 500 가서 뺏어올 수 있고 이 500도 뺏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그때부터란 말이야. 뭐만 소급하지?
봐봐, 여기 가든게스 본등기 하러 들어가죠. 땡땡땡땡 가가지고 이거 찾아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순위는, 아니 본등기 순위 있고 여기 뭐야 가등기 순위 있잖아. 그 가등기에서 뭐 하게 되면 가서 끝에 가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변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가등기는 열 글자야. 장래 청구권 순위 만 소급. 장래 청구권하고 뭐다? 순위 만 소급한다는 얘기는 본등기 하기 전까지 목적물 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럼 3번은 이렇게 변형하고 저렇게 변형하고 매일 변형해서 낸다는 얘기야. 자, 모른다고 자꾸 한숨 쉬지 마세요. 아휴, 하염 안 됩니다. 버릇돼요, 그거. 예? 한숨 쉬 마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습관을 합니다. 자, 14번에 5번. 만일 엑스토지에 관해서 2004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면 을은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본등기 전까지는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언제 해야 돼? 하고 나서 하면 되겠지. 14번도 봐봐. 제일 독특한 게 어느 거야? 혼자 숫자 들어갔어. 몇 년. 그러니까 너무 시험장 가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 공부하는 것을 심각해도 그 상황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은 그 상황일 뿐이니까 그 상황이라도 긍정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라도 뭐에 더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은 몇 번? 5번 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